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전의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6개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그 명령에 부응하여 즉각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만족하십니까? 도대체 이 사과는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2019년에도 이미 숱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때도 사과를 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취임과 퇴임할 때도 사과를 했고요. 2020년 총선 때도 2022년 대선 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사과해라. 이 가정은 이미 멸문지화됐습니다. 그 멸문지화된 가정의 아픔을 선거 때마다 끄집어내서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청년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박지원 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님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 법원 판결이 불공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사과는 할 만큼 했으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편파적인 검찰 수사, 불공정한 법원 판결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그게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혹시 판결문 한번 읽어보기는 했습니까? 체험활동, 인턴활동, 고작 해야 70시간 했을 것 같은데 96시간이라고 썼으니까 허위, 기껏해야 체험활동을 했을 뿐인데 인턴십 확인서라고 썼으니까 유죄. 검찰조차 시연에 실패한 표창장도 유죄. 집에서 위조했다고 했는데 그 집에는 컬러 프린터조차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수가 체험활동, 인턴활동 끝나고 나서 확인서를 써줍니다. 그 교수가 주관적 평가란에 이렇게 씁니다.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음, 숙련이 가능하였음, 이것도 허위사실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본인 손으로 본인의 자기 기술서에 학생연구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했다고 썼지요. 그런데 연구원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아비는 학생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최근에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더 심각한 사실이 많습니다. 입시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에 수백만 원씩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를 가지고 상을 받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고 그걸 입시에 활용하고 이런 학생과 학부모 수십 명이 그나마 일부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무죄 또는 선고 유예. 교육부가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무려 800건 가까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연구부정 논문을 가지고 국립대에 입학한 학생 확인된 것만 수십 명입니다. 그 중에 입학 취소된 학생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형사처벌 받은 사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 학생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 또는 교수에 이르기까지 누가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게 불공정입니다. 흔히들 극우 커뮤니티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하고 비교를 합니다. 정유라는 애시당초 자격이 없던 사람을 부모가 권력을 이용해서 학교에 밀어넣은 사례입니다. 또 나경원 씨는 어떻습니까? 처벌조차 받지 않은 나경원 씨 딸은 존재하지도 않는 입시 전형을 대학 총장한테 만들어달라고 얘기해서 입시 전형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면접과 평가 과정을 거쳐서 그 딸을 입학시킨 사례입니다.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공정입니다. 박지원 씨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고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라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젊은 층의 박탈감을 어루만져줄 요량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부관참시할 것이 아니라 입시 특권층의 입시 비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먼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교육계 일각에서 전수조사 요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이형기 교수가 신문 칼럼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은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의 김동규 교수가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청년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사과는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것이 아니고 박지원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